아, 드디어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뜻깊은 2014년 설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인민들에게 보내는 축하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애송과 기쁨, 환희로운 행복과 낭만을 안겼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 이 격정, 이 영광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복무대인데 최근의 축구 사격은 한 발 또 한 발 네 개 탄이다. 자기의 고유한 상상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축구팔람. 이 밤의 간직함 우리 한번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설명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야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학생 소년들로 풍성이었습니다. 오늘 김일성과 있습니다. 우리 가구 김성주 소학교를 비롯해서 구역안의 학생 소년들이 예술소풍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창군 기념탑 광장으로 달려나온 대동강 구역안의 학생 소년들은 자기들의 희망과 꿈을 담아 여러 가지 형태의 연두를 맑고 푸른 하늘가에 띄우고 단심줄놀이, 줄넘기, 제기차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로 설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